수익 창출이 혹시나 되면 어르신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. 그때 되면 한참 청춘이에요. 그러잖아. 근데 그때가 그걸 생각하고 뭐 노년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.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해.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례사는 이강일이라고 합니다.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다면? 어떤 사람? 근실하고 착실한 사람. 아, 우리 어르신 은퇴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? 아, 사업했어요. 사업하면서 뭐 이제 뭐 IMF도 겪고 그러셨을 텐데. 아유, IMF뿐이 아니고 뭐 그 전에,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다 겪었지. 지금 나이가 진짜 내년이면 80인데. 그래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. 묵묵히 꾸준히 그저 착실하게 일해 나가면은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살 길도 나오고, 내가 사업에 뭐 어떤 고비라는 게 있잖아요. 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. 근데 요새 젊은 분들 보면은 그런 게 없어. 왜 옛날 분 사람들은 그저 주소 와, 우리 시대는 그저 버는 대로 쓰지 않고 왔지. 에?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은 우선 내가 편하고 내가 쓰고, 그래서 그렇게 생활들을 해왔는데 그거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? 글쎄, 어떤 식이,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의 모든 걸 착실하게만 해나가면은 언젠가는 또 성공할 날도 오고, 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렇게 생활하면 되죠. 인생에 전성기가 있으셨는지? 있죠.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았던 시절은 40대에서 60 중반. 얼마나 잘 나가셨었어요? 아, 그땐 잘 나갔죠, 아주. 그런데 아까 IMF 그것을 맞이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, 그때부터.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너지면은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. 젊어서 잘 된다 그래서 풍풍 막 그냥 물 흐르듯이 막 쓰지 말고, 그죠? 앞을 보고. 60대 되면 한참 청춘이에요. 그러잖아. 근데 그때가 그걸 생각하고 뭐 노년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.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해. 전성기가 지나고 어르신 은퇴하고 생활에 뭐 만족하시는지? 100% 만족이라는 건 없죠. 근데 그렇다고 무슨 뭐 좌절할 것도 없고, 그죠? 해볼 건 다 해보고 살아왔으니까. 지금은 이제 있는 그대로.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손 안 벌리고, 옛날에 사업할 때 은행에 다니면서 돈 빌려야지, 사업한다고 뭐 아소소리를 많이 하잖아요. 이젠 그런 게 없잖아. 지금 내 나이에 어디 가서 아소소리 한다고 나 도와줄 사람 없어요. 그러니까 그저 내가 해온 거 가지고 내가 착실히 나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 되니까. 요즘 어르신 그 대한민국의 골프가 몇 년 전부터 붐이잖아요. 붐이죠. 지금 대중화가 된 지가 한 거의 10년 돼갈걸. 어르신은 지금 구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? 한 40년 됐죠. 와, 그 초창기 거의 1세대 이제 아마추어 골퍼도시잖아요. 그렇죠. 그 당시는 어떻게? 아니지, 1세대 우리 5세대도 했지. 어떠셨는지 환경이나 이런 게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. 옛날에는 이 골프가 그 인식이요, 돈만 있어야 된다, 돈 많은 사람만 하는 운동이다, 스포츠다,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. 그래서 함부로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, 나는 골프를, 우리 친구가 골프장에서 일을 했어.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라고 그래서 한번 그 영동인데 거기 놀러 가가지고, 아,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, 역시 그때는 이제 사업하고 이제 격투를 해야 되니까. 근데 그 당시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꼭 했어야 돼요, 골프를.